안녕하세요, 드릉제입니다. 오늘은 펌웨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와이스 쯔위를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웨이브 머리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펌웨어를 그리는데 필요한 스킬을 머리카락 그리는 순서대로 6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펌웨어의 웨이브 머리카락은 촉을 깔 때부터 선을 깔끔하게 사용해서 그립니다. 선 연습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곡선인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선의 시작과 끝을 떼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종이라고 했을 때 연필의 궤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선의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게 연하고 가늘게 나오겠죠. 곡선을 이렇게 선을 떼서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깔끔한 선으로 톤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데 반짝이와 만날 때는 선을 끊어서 그립니다. 이런 웨이브가 있는 머리카락을 그릴 때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데 반짝이가 있는 부분에서 끊어서 그리는 겁니다. 꺾이는 부분에 주로 반짝이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반짝이 주변에서 선을 끊어주는 겁니다. 안쪽을 깔아주고 머리카락 끝부분을 그립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선을 사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바깥쪽이나 일정 부분은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그려서 긴 머리의 느낌을 살립니다. 긴 선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려줍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 중간에 진하고 굵은 선을 넣어서 머리카락의 갈라진 부분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진하고 굵은 선을 넣어줍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지 혼자 눈에 띄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넣어줍니다. 머리카락의 묶음 중에 갈라진 틈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굵은 선을 넣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머리카락의 기본적인 톤을 깔고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붓을 사용해서 문질러 줍니다. 지금 펌웨어 그리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선으로 묘사하고 나서 휴지로 문지르게 되면 선이 다 뭉개지고 밝은 선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붓으로 문지르면 선도 살아있고 밝은색 톤도 은은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붓으로 머리카락 톤의 밀도를 올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붓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부드럽게 묘사할 수 있지만 붓이 없어서 휴지로만 문질러야 할 경우는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살살 문질러주면 붓을 사용한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질러준 휴지는 휴지통에 잘 버려야 됩니다. 문지른 휴지인지 누가 모르고 사용하면 똥꼬가 까맣게 염색됩니다. 그런 걸 블랙홀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지우개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의 밝은 부분을 표현합니다. 미술 지우개를 4선으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라고 5선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홀더형 지우개를 사용해서 가늘게 지웁니다. 여섯 번째는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가닥을 살려서 정리를 합니다. 샤프로 잔머리도 그려줍니다. 잔머리 굴린다 아닙니다. 잔머리 그린다입니다. 그리고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잔머리카락도 그립니다. 머리카락을 그린 후에 이렇게 샤프로 선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샤프 선으로 삐져나온 가느다란 머리카락도 그려줍니다. 삐져나온 보풀머리 중에 밝은 머리카락은 지우개로 그려줍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린 내용을 반복해가면서 머리카락을 묘사해서 펌웨어를 그려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시작을 그리면서 알려드린 내용을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초벌할 때부터 깔끔한 선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두 번째, 웨이브 머리는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게 좋지만 반짝이를 만나는 부분에서는 선을 끊어서 그립니다. 긴 선도 섞어줍니다. 세 번째,
진하고 굵은 선을 넣어서 머리카락에 갈라진 틈을 그려줍니다. 틈의 길이와 굵기 그리고 위치를 불규칙하게 그려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합니다. 네 번째,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묘사한 다음에 붓을 사용해서 문질러 줍니다. 붓으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톤의 밀도를 높여주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지우개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여섯 번째, 샤프를 사용해서 가늘게 삐져나온 보풀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샤프선을 보이게 머리카락을 정리해서 머릿결 가닥을 살려서 마무리합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보풀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이런 순서를 딱 한 번 거치면 머리카락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교차해서 사용하면서 머리카락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트와이스 쯔위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인물 그리는 과정 영상은 머리카락 설명 영상이라서 쯔위 머리카락 그리는 과정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상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꺼진 줄 모르고 머리카락을 몰두해서 그리다 보니 머리카락 그리는 과정 영상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설명 예시작까지 참고해서 보시고 쯔위 그림은 전체 인물 그리는 과정을 보는 걸로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그리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림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진한 색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진한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비만으로도 세게 선을 사용하면 아주 진한 색을 그릴 수는 있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럴 경우는 B의 숫자가 높은 연필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진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6B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8B도 있고 9B도 있습니다. 8B, 9B까지는 화방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입하기 쉽지 않지만 해외 구매를 하면 10B에서 14B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B나 9B를 사용하면 먹물에 담갔다가 꺼낸 머리가 아닌 이상 웬만큼 진한 머리카락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콜이나 콘테를 사용하면 광택 없는 진한 색의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차콜이나 콘테는 손에 심하게 묻어나고 톤이 흩날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림을 툭 치면 톤이 후두둑 떨어져서 진한 색이 금방 밝아집니다. 진짜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걸 사장 회장 아니고 과장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차콜이나 콘테를 잘못 사용하면 색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림의 톤이 번져서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묻어나는 것과 번짐이 심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필로 그린 부분과 차콜이나 콘테를 사용한 부분에 이질감이 생겨서 그림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전체 그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연필이 확실히 편리하고 매력적입니다. 연필로 아주 진한 색이 마음먹은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는 힘을 강하게 줘서 같은 부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톤을 세게 올리면 아주 진한 색이 됩니다. 종이가 얇을 경우는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얼굴 다 그리고 머리카락 진하게 그리다가 종이 찢어지면 X 얇았죠. 아예 두껍고 좋은 종이를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작업하실 때 긴 머리카락 웨이브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둥글기도 잘 안 되고 선도 지저분하게 나오고 하면 그림 할 맛이 안 납니다. 할머니 할 때 할 맛이 아닙니다. 할 맛이입니다. 이젤을 사용하면 손에 움직이는 반경이 넓어져서 길고 둥근 선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책상에서 작업하실 경우는 아무래도 손의 움직임에 약간의 제한이 생겨서 긴 선이 마음먹은 방향으로 깔끔하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연필을 길게 잡고 그리시면 기다란 곡선 웨이브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그런 자세로 그리게 되면 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목 디스크 옵니다. 책상에서 그릴 때 일어서서 그림에서 시선을 좀 더 멀어지게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리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곡선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내내 가까이에서만 그림을 보면서 그리게 되면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틀린 부분이나 어색한 부분이 보여서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자세 그대로 앉아서만 그리지 마시고 중간중간 의자에서 일어나서 좀 더 멀리서 관찰해 가면서 그림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잘못된 부분이나 조화가 안 맞는 어색한 부분이 쉽게 눈에 보입니다. 그림쟁이들이 이 절에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뒤로 나와서 발짱 끼고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그림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보는 시점을 바꿔서 가까이 몰입해서 그리느라 못 보고 놓친 것은 없는지 그림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시는 중간에 꼭 멀리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빼먹지 말고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림을 아예 다른 시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상에서 그리실 경우 그림을 벽에 붙이거나 해서 세워서 본다든지 그림을 들고 거울에 비춰서 반대로 보이게 해서 관찰한다든지 하면 몰두해서 그릴 땐 도저히 찾지 못하던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시점을 바꾸고 객관화해서 보는 과정을 그림 그리는 중간에 실천하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아는 형님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노래는 알고 있었지만 멤버 하나하나 제대로 보지는 않았었는데 아는 형님 출연했을 때 자세히 보게 되면서 쯔위가 정말 예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트와이스 다른 멤버도 예쁘고 끼도 많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채영을 제일 좋아하지만 예쁜 건 쯔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림으로 그리면서 더 예쁘게 그려보려고 하다가 살짝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쯔위 그림이 실제보다 더 예쁘지도 않고 별로 닮지도 않게 돼버렸습니다. 실패라고 하기에는 투자한 시간하고 노력이 아까워서 영상은 올렸습니다. 대충 예쁘게 그린 쯔위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트와이스 쯔위를 그리면서 펌웨어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